부지야, 요즘 운동하냐? 몸이 왜 이렇게 좋냐?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 아이고, 야 그러니까, 힘들다. 배고프다 야. 먹을 거 없냐? 야. 아이고, 도리 먹으려고 깡맹이 더 가져왔지. 야, 빨리 먹자. 야, 먹어, 먹어, 먹어. 야, 맛있겠다.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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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있었냐? 아 그냥 뭐 강냉이 좀 까먹고 있었어요. 에이, 그냥 나도 강냉이 하나만 주라. 아, 예, 안 돼요. 저희 둘이 먹을 거예요. 아, 나 강냉이 하나만 줘. 아 안 돼요. 둘이 먹으려고 제가 구형기인데. 아 강냉이 하나만 줘 임마. 아 진짜. 아 그럼 성님 여기 동생들 앞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강냉이 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뭐라고? 애교 한번 보여다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영명 개인기 한다. 냥냥 냥냥냥냥냥. 아 성님 어? 아우 성님 애교 보니까 저 입맛이 다 떨어졌어요. 혼자 다 드세요. 에이. 야 니네 나 지금 놀린 거지 개인기로. 지루하면 안 놀아줄 거야 시키더라. 오 진짜 짜증나. 왜? 지루 성님? 그래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그래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빨리 놀자. 빨리 빨리 놀자. 손님 마피아 게임 어떻습니까? 그거 재밌더라 요즘에. 예, 대세예요. 제가 한번 MC 볼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저녁이 밝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여주세요. 제가 마피아를 고르겠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떠주세요. 마피아는 시민을 지목해서 죽여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시키야, 준호야. 준호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야, 이 자식아. 게임하는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게임의 룰이야. 내가 이게, 네가 왜 죽냐, 이게. 피가 죽나네, 이게. 준호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준호야, 왜 그러냐, 이거. 이거 게임 룰이야, 이게. 야, 룰인데, 임마, 진짜 쏘면 어떡하냐? 아니, 진짜 쏜 게 아니라 원래 이렇다고, 임마, 게임이, 자식아. 침치가 쓰러져. 싸대기니까 이 자식아. 손님 그만하세요. 그만. 손님. 손님들 그만하시고. 그만 싸우세요. 모선도 하지 말아라. 어? 야. 손님 그만하시고 우리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 예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소꿉놀이. 야 소꿉놀이 한다. 알았지? 나 아빠. 나 엄마. 이씨. 반찬 이게 뭐여? 반찬 이게 뭐냐고. 내가 달에 얼마씩 벌어주는데? 내가 달에 얼마씩 벌어다 주는데? 씨. 달에 6만 원씩 줘서 주지. 달에 6만 원씩. 6만 원 갖다 뭘 사라고? 씨. 아주 상황 개판으로 잡네. 어, 알았어. 밥 안 먹어. 나 그냥 무생물 바위 할래. 바위. 나 그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계란. 진짜. 아, 손님, 아, 손님, 아, 손님. 손님! 그만, 그만. 털이 자랐어요! 어, 손님! 어, 손님! 주방 날라간다. 뭐?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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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들 말어! 왜? 인사 생략해. 예. 아니 성님 근데 이 여성분은 누구시대요? 사랑하는 여인이야. 아유. 내려보지. 저 행복 전도사 수지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행복의 조건 있잖아요. 매달 10만 원만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테이프를 만날 수가 있네. 어서들 자. 아니 박스 테이프를 누가 10만 원 주고 사요? 그 말이 뭐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저기 그냥 박스 테이프가 아니에요.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형을 할 수가 있어. 네? 보실래요? 나는 바로 V라인이 되지. 푸팅. 야야 나도 봐봐. 야야 진우야 진우야 우리 이거 사자 이거. 진우야 네. 우리 빨리 저거 사서 우리도 리프팅 하자. 진우야 빨리 하나만 사지. 아, 진우야 빨리 사. 누가 저걸 10만 원 주고 사?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는 착한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환자분들 행복한 표정 보는 게 그냥 제 낙이에요. 환자분, 제일 네? 심각하신 분 들어오세요. 예. 앞머리 생긴다. 앞머리 생긴다. 너무 예뻐졌죠? 만족하시죠? 아우 귀엽다. 자, 용명아, 너 용명이 맞아? 야, 내가 이렇게 젊어졌냐? 진호야, 진호야. 테이프 40개만 주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어, 전화 왔구나. 예, 여보시오. 뭐? 아, 손님 무슨 일이에요? 여기 석포 오리 알지? 예, 알죠. 김 씨가 죽었대. 아이고, 어머. 아이고, 그 김 씨가. 아, 손님 그러면 우리가 김 씨 좋은 데 가라고 그 지방이나 하나 써주죠. 하나 써.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해요, 김 씨는? 먹이랑 좀 갖고 와라. 예. 붓 없냐? 아, 야, 그 작은 방 가봐라. 작은 방. 작은 방에 있어. 붓. 너 지금 내 수염이 붓이냐? 내 수염이 붓이냐고, 임마! 나 이제 너랑 절교하자. 너랑 도저히 못 내겠어. 절교해. 나 출발할게. 야, 용명아, 왜 그러냐? 나 이거 만들지 마, 나! 아이고. 이거 너 알아겠어? 둘, 셋, 나, 나와. 형님. 출발해요. 나 도저히 못 참아. 영아, 출발해요. 지금 빨리 출발해요. 말할 필요 없어. 가요. 야, 빨리 가요.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손이 어.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야, 김용명. 너 기억 안 나냐? 너 인마 국민학교 4학년 때 너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갖고 누가 흉가 데려가서 네 몸에 귀신 빙의 시켜줬냐? 너지. 할머니는 만나기는 커녕 애기 동자. 처녀 귀신, 홍콩 할매 귀신을 만났지. 그래서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 성님 출발해요. 아, 왜 빨리 가? 저 진짜 무조건 가야 돼. 야, 김영배! 빨리 가요, 성님! 너 이봐,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너도 오픈카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누가 니네 아버지 92년식 엘란트라 용접으로 윗대가리 싹 날려줬냐? 너지, 그때 자동차 뚜껑도 열리고 우리 아버지 뚜껑도 열렸더랬지. 근데 이번만큼은 용서 안 돼. 성님 출발해요. 맞아. 땡겨, 아, 아저씨가! 가요. 내가 너랑 놀려고 뭐 갖고 왔는지 아냐? 아니 저것은 훈련된 애완견보다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다던 나비 장난감 아니야? 진호야! 진호야! 아이 그게 진짜요? 그래 알았어. 어휴. 뭔 전화를 그래 봤노? 용명선님 큰 손주 있잖여. 어. 서울대 붙었디야. 아이고 진짜가. 야 이거 뭐 마을에 경사가 났는데 경사가 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예. 아이고. 성님 오셨습니다. 오,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다, 야. 죽을 뻔했다. 아니, 형님, 큰 선주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면서요. 아이고. 아이고, 또 그게 소문났어? 아, 그럼요. 난 사실 석포리의 자랑은 우리 큰 선주제. 아유, 선생님. 우리가 저 꽃가마 태워드릴게. 아니야, 됐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이거.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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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찢어졌어.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찢어진다고. 니네 앞으로 진호 오면 절대 안 놀아줄 거여. 아, 진짜 진호 성님? 오셨습니까? 예. 내 친구 진호야. 용명아, 네 아들 서울대 갔다며. 축하한다. 오. 역시 진호밖에 없다. 저리 괜찮아요. 준호야 일어나. 너 왜 그러냐? 야 인마, 아 축하해주는데 왜 총을 쏘냐? 준호야 이거 사랑의 총알이야. 이게 그냥 총이 아니라. 근데 왜 이게 터지냐고 가슴에? 아니 그냥 사랑의 총알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쏘면 다 터지냐? 그만. 어? 그게 아니라 이게 장난이라니까. 사랑의 총알. 너 자꾸 너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진짜. 뭐? 짜증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시따만 고구마 같이 생긴 놈아. 아이고 선생님 그만 싸우시고 저희 소싯적에 소꿉놀이 많이 했잖아요. 소꿉놀이는 아시죠?
나 아빠. 그럼 난 엄마. 손톱 좀 깎아요. 손톱 좀 깎아요. 손톱 좀. 이 양반 더러워 죽겠어 아주. 신우야, 왜 너 왜 갑자기 그런 설정을 잡냐? 나 그냥 손발톱 잘 깎는 사람 할래. 손발톱 잘 깎는 사람. 그럼 나 네 손톱 주워 먹은 쥐새끼. 너 누구야? 내가 김영란인데 너 누구야? 너 자꾸 이렇게 상황을 극대화 만들래? 나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손 낀 피나 구미호, 손톱 낀 구미호 할래. 그럼 나 전설의 고향 PD. 무섭지.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해? 왜 연기를 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거기 왜 총질을 해, 네가? 아버님. 내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누구야? 수지 맞을 준비 되셨어요? 아니, 누구야 이게? 누구야? 선생 님 그만 싸우세요. 아유. 우리 아버님들 남은 요새 행복하게 책임져드릴 행복전도사 이수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네. 아니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달 49,900원만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종이컵을 만날 수가 있네. 잠깐만 결론은 이거 팔놓은 거 아니야 종이컵? 정답이지 뭐. 아 종이컵이 4만 원대? 이게 그냥 종이컵이 아니에요. 잘 보셔. 아버님, 자, 초콜릿 놓고 봅시다.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 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자. 여기, 야, 친우야, 이거 빨리 사자, 친우야. 빨리 이거 사서 우리끼리 놀지, 친우야. 손줄 아니야? 나가. 안 사요? 안 사, 안 사. 안 팔아, 나도 그럼. 가만 있어봐. 전화 왔는데. 김용명 아버님 어디 계셔? 전데요? 전화 왔어. 받아보셔. 뭐라는데? 사라는데? 사기라니까 너 이거를. 진짜 이거 사자 이거 재밌잖아. 이걸 왜 사 이거를. 재밌잖아. 안 살 거야? 안 살 거 나가. 나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가만 있어봐. 오빠! 너무 웃겨. 오빠 우리 강의 처음 오지 앉아봐.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을 잡아요 또? 오빠 너무 귀여워. 당신을 체포합니다. 응? 잠깐만,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 오빠, 나 살아오지 마. 나 나쁜 사람이야. 수지야. 수지야.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지야. 진호 씨, 우리 오빠 왜 그런 거야? 말 좀 해줘. 저기 껍 두실만 주실. 오케이 됐다. 와. 여기 20만 원입니다. 내 포치 떼줄게. 야 저기 감독님 내가 사자 그랬잖아 지영이야. 야 누가 이렇게 떠들어? 왜? 누가 이렇게 떠들어? 형님. 오셨습니까? 예. 야, 이거 연기 잘하는 아주머니 뭐 왔다 가셨니? 예, 맞아요, 맞아요. 아우, 야, 두 줄 샀다. 야. 아니야. 와, 많이 사셨네. 야, 그러더라 기분도 좋은데 저기 뭐 매운탕 같은 거 하나 먹자. 그 매운탕 먹을까요, 형님? 해물탕 하나 해. 야, 매운탕, 야, 매운탕. 아, 우럭 매운탕 아니야 이거? 아, 해물탕? 광어 매운탕, 광어 매운탕. 광어 넣어, 광어 넣어. 오, 야, 와, 믿어 넣어, 믿어 넣어 지금. 야, 미나리 제철이에요. 제철이라니까 미나리. 야, 그리고 야, 문어 좀 넣어봐, 문어 좀. 아, 예, 성님. 문어. 야, 용명아, 나 저 돌문어인 줄 알았다. 너 어떻게 문어랑 내 머리랑 착각할 수 있냐? 어? 너 앞으로 너 나랑 절교하자. 나 너랑 손질 못 넣겠다. 야, 장난이었잖아. 장난치고 심하잖아, 임마. 나와, 자식아. 성님, 응. 출발해요. 가자고, 타. 성님, 출발해요. 타. 야, 용명아, 너 이렇게 나랑 절교하는 거야? 갈 거야. 건들지 마, 성님. 출발해. 알았어, 알았어. 무조건 빨리 가요. 야, 김용명! 빨리. 너 진짜 이렇게 갈 거냐? 너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6학년 때, 너 민진에 집 놀러 갈 때, 네 검은 양말, 엄지랑 발가락 저 빵 뚫어갖고 창피하다고 못 들어갔을 때, 누가 네 엄지발가락 꾹 눌러갖고 시커멓게 멍들게 해줬냐? 너지. 그 이후로 내 엄지발가락 발톱이 아예 나진 않지. 그래도 이번만큼 용서 안 돼. 성님 출발해요. 알았어, 알았어. 그냥 빨리 출발해요. 제발, 야, 제발. 왜 그냥... 제발, 가요! 성님 가! 아, 성님! 성님! 빨리!
야, 고장 났어. 아, 왜 이래? 에? 야, 김영명.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는지 아냐? 응? 내가 오늘 너랑 놀려고 이거 갖고 왔다, 이거. 아니, 저것은 노래 한 곡당 3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DDR 아냐? 얼른 뛰어! 진호야!